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 차림표를 딱 봤는데 간혹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거 그거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일단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죠. 네, 연합뉴스의 카드뉴스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음식 열전입니다. 내 이름은 버나드 버틀러. 올여름 한국에 온 유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셨겠죠. 또 이제 한국 음식도 많이 이제 도전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한국 음식이 말이죠.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예. 배어탕. 곰탕을 배어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곰도 먹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먹고 나면 기운이 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곰고기는 못 먹어봤는데, 이분이 곰고기가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예. 아무튼, 예. 곰탕을, 배어탕. 예. 그리고 이건 뭐예요? 생태찌개인데, 이걸, 다이나믹 스튜라고, 적어 놨습니다. 야, 다이나믹,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이게 생태인지 아니면 무슨 고깃찌개인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이건 뭐예요? 6 times. 6회. 이야, 이거 진짜 압권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6회를 6 times라고. 예.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Fried defense. 방어구이. 이거 생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defense. 예. 이 음식은 어떤 건지 상상도 안 됩니다. 막연히 군인들이 먹는 음식인가 상상해 봤습니다. 디펜스라는 게 이게 적의 공격을 막는 거, 그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신 거네요. 예. 칼국수가 나이프 컷 누들이고 생고기가 라이프 스타일 및 그리고 이건 마운틴 볼 산채 비빔밥. 야, 이 산채 비빔밥을 마운틴 볼 이렇게 했네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음식의 영어 이름 표기가 굉장히 참 어리둥절한 거, 참 이거 엽기적인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육회가 아직도 6 times. 예. 음식명 영중일 표기법 나왔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음식명 이것의 이제 표준 표기, 번역어 표준 표기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해외 진출 식품 기업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오징어 볶음. 이런 거 참 영어로 어떻게 쓰나 고민될 텐데, stir fried skit 이렇게 하면 되고 고추 장아찌는 pickled chili pepper 생선구이는 grilled fish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쫄면은 이제 spicy 맵다 chewy 이게 이제 쫄깃쫄깃하다 noodles 이게 이제 쫄면이고요. 백설기가 아주 이름이 예쁩니다. snow white rice cake 그러니까 이제 하얀 눈 그리고 이제 이게 쌀이니까 대개 이제 떡을 라이스 케이크 또는 이제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하는데 백설기 스노우 화이트 라이스 케이크 이름 참 예쁘네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도 있습니다. 이 비빔밥의 경우 일본어는 그냥 비빔밥 또 떡볶이는 떡볶이 왜 이렇게 써도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미 이제 김치 김우치라고 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막걸리. 일본 사람들이 또 막걸리. 이것도 좋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비빔밥이나 떡볶이는 이게 일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곰탕, 우골탕 이렇게 쓰고 너비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정 고우육인가?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고기 구운 요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음식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순대를 파는데 그럼 순대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이 국립국어원 공공언어통합지원 이 페이지에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건 제가 아까 곰탕 이걸 검색을 해본 건데 아까 곰탕이 베어탕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프 본스, 예, 소뼈, 탕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곰탕 이렇게 그냥 우리 음식 이름 발음 그대로 해도 되고 우골탕, 고무탕, 고무탕 일본어로는 그냥 고무탕. 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제 본숲 이렇게 이제 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프인지 그러니까 이제 손지 돼지인지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니까 비프 본숲 이쪽이 더 나을 것도 같네요. 예. 자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죠? 순대. 예. 순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순대를 판다. 그럼 이제 순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네. 블러드 소시지. 순대. 일본어로는 그냥 순대. 요거 중국어. 예, 중국어. 예. 이 간체자가 돼가지고, 이 창자일 것 같은데, 예. 간체자라. 예, 제가 약합니다. 간체자에. 코리안 소시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제 요렇게, 표준 표기를 만들어 놨는데, 요것을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러드 소시지. 또는 코리안 소시지. 아니면 코리안 블러드 소시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이제 이건 논의를 해야겠죠. 아까 참 육회, 예, 아까 육회가 뭐였죠? Six times. 육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만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육회, beef tartar, 예, 육회 이렇게 써도 되고, 예, 일본어는 육회, 예, 중국어는 이렇게, 예, beef tartar. 아, 여긴 통일이 돼 있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칼국수를 판다. 그럼 아까 그 나이프 컷 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번역어 표준 표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국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정재현의 한글 상식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정재현의 한글 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